회창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Solving Quantitative Listening Problems with Language Models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먼저 Quantitative Listening Problems의 태스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미네르바의 모델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고 사용된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uantitative Reasoning Problems라는 태스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자연어 태스크를 생각해 볼때 기계 번역, 감정 분석, 문서 분류, 요약, Q&A 정도를 많이 생각하는데 범지능,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또 빼먹을 수 없는 태스크가 이 Quantitative Reasoning Problem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추론 문제로서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 등 어떤 수치적, 정량적인 연산이 필요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고요. 해당 데이터셋으로는 메스워드 프로블럼과 그레이드 스쿨 메스 그리고 매시브 멀티태스크 랭귀지 언더스탠딩 데이터셋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모델들을 바라보면은 스테이트 오브 아츠라고 하면서 정말 약간 극에 달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Quantitative Listening Problems 태스크를 보면은 21년도 초까지도 GPT-2가 정답률 6%대에 달하는 성능을 좀 보여주고 해당 미네르바 논문이 나와서야 이제 50% 정도의 정답률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미네르바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웹에서 가져온 매스 데이터 예시입니다. 1차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좀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연어 공부를 한 입장에서 모델이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본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도 데이터셋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은 태스크임을 조금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Quantitative Reasoning Problems 태스크의 해결법은 보통 GPT나 버트 계열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시도하고 언어 모델이 수치 정보를 잘 학습하지 못하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외부 도구에 의존해야 할수 있는데 예시로 제가 간략하게 해본 프로젝트에서 한국어 수학 문제를 인공지능이 좀풀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진행했는데 해당 문제를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변환하는 일종의 기계 번역 태스크처럼 접근을 하였고, 이렇게 접근했음에도 해당 코드를 풀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해당 코드를 실행했어야 했습니다. 미네르바는 조금 다른 양상을 갖는데요. 미네르바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웹 프리지 학습 데이터와 아카이브 학습 데이터 그리고 일반 자연어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에서 HTML 요소는 모두 제거했지만 그 라텍스 문법은 모두 살려두어서 모델이 수식과 자연어를 알아서 구분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학습이 되었고요. 학습 방법에는 퓨샷 프롬프팅 체인 오브 소트 그리고 스크래치 패드 프롬프팅 그리고 메이저리티 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PALM이라는 다른 모델을 베이스로 가져다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을 보면서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컴퓨터 상에서 터미널의 상태창을 나타내는 프롬프트라는 단어는 다음 대사를 좀 상기시켜주기 위한 힌트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프롬프트의 좀 예시를 보자면 이렇게 자연어 문제들이 주어질 때 버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사이에 마스크 패딩을 넣어놔서 해당 위치를 맞출 수 있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 데 반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다 쓸 때, 버트처럼 어떤 토큰을 예측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좀 의문을 갖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아예 모델이 GPT처럼 뒤에 내용을 예측하는 모델이었다면,
문제 자체를 이렇게 뒷내용을 예측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게끔 구성해주는 다양한 트릭들을 이렇게 프롬프팅이라고 좀 명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모델은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는 프롬프팅이 사용이 되어서 문제 자체가 이렇게 주어지고 정답은 11이다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정답 11을 유추하는 과정까지 타겟으로 학습을 시켜서 해당 내용을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이 예시들이 원샷 프롬프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퀘스천은 지금 아래쪽에 이 카페테리아의 사과 개수를 맞추라는 문제지만 위쪽에 질문과 정답을 하나 예시로 들어줌으로써 아래쪽에 문제를 좀더잘 맞출 수 있게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시를 보여줄 때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가는 예시를 보여줬을 때 모델이 실제 아웃풋으로 정답을 더잘 맞춘다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 미네르바도 이렇게 좀 문제를 접근해서 풀고 있고요. 이어서 스크래치 패드 프롬프트가 좀 사용이 되었는데 해당 기술은 이 모델이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볼때그 문장 하나하나마다 스테이트를 띄워서 문장의 그 아니 모델이 그 문장의 스테이트까지 학습할 수 있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네르바가 학습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고요. 뒤에 내용이 좀 길어서 1분만 잘라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1024 토큰의 길이만큼씩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블럼 솔루션, 프로블럼 솔루션 이렇게 연결되면서 다의 뒷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학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간중간에 라텍스 문법을 그대로 살려두어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예시로 봤던 문제를 실제 미네르바가 어떻게 좀 풀었을지 봐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보면은 y는 4x 플러스 6이라는 1차 함수와 평행하고 5, 10을 지나는 직선이 y절편이 어디인지 좀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 타겟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4인 방정식을 놓고 점을 대입하여 푸는 게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였는데 반해서 모델이 푼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가 4인 방정식의 일반형의 10,5를 지나는 그래프를 모델이 직접 작성을 해서 방정식을 얻고 거기에 x값에 0을 대입해서 y좌편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보다 일반적으로 좀 문제를 잘 풀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모델이 사용한 기법 이렇게 데이터에서 제공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모델이 문제를 풀수 있었을까에 해당하는 해답이 바로 이좀 메이저리티 보팅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모델이 이런 자연어 문제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서 좀 보다 정답을 잘 얻기 위해 사용한 트릭이 256개 이상의 아웃풋 샘플을 받아서 해당 내용에서 보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버리지 양상불을 하지 않고 보팅을 하는 이유는 모델이 낼수 있는 정답에 좀 제한이 없고 예를 들어 0이 정답이어도 100 같은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에버리지를 사용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정답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샘플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겹칠 확률이 더 적어지는데요. 근데 실제 정답인 답은 오히려 더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보팅이 상당히 강력하게 조금 작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좋게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게 됩니다. 또 샘플링에는 뉴클리어스 샘플링이 사용되었는데 해당 뉴클리어스 샘플링은 템퍼처를 적용해서 모델 맨 마지막 단에 소프트맥스를 치우기 전에 적절한 템퍼처로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 예측될 샘플링을 하는 것을 좀더 안정화시키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푸는 문제를 하나 더 소개드리면 해당 문제는 물리 분야의 문제인데요. 어떤 파티클이 운동 방정식이 시간에 따른 운동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 속도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뭔가 타겟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해당 운동 방정식은 원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속도를 구하고 있는데 반면에 오히려 모델 아웃풋을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잘 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운동 방정식에 대한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한 결과값을 계산해서 속도를 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결론은 이렇게 해서 미네르바 모델이 이 퀀티테이티브 리즈닝 프로블럼 각 분야에서 해당 시기에 모두 소타를 찍었고 고품질 데이터셋을 확보함으로 좀 외부의 도구 없이 정량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조금 한계로는 풀이 과정까지 맞았는지 확인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좀 샘플링으로 같은 정답이 나오는 다양한 풀이 과정이 나오는데 그중에 좀 틀린 풀이 과정이 있어도 해당 내용을 검증할 방법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또 이어서 코드 생성 모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정량적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이제 연구진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미네르바 모델은 어떤 코드 생성을 하지는 않고 외부 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정답까지 유추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과 장점을 잘 병합했을 때더 좋은 성능을 낼 여지가 있다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정답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맞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답이 가장 많은 걸 선택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델이 예측하는 정답은 정말 아무거나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제를 보고 모델이 문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정답이 실제 정답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풀이 과정은 신경 쓰지 않고 해당 내용에서 나온 정답만 비교해서 같은 정답으로 여러 개 겹친, 내용을 겹쳐서 내용을 실제 정답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모델에 대한 평가가 정답에 대한 어큐러시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 풀이 과정이 틀려도 실제 성능에는 향상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미네르바 논문은 나왔을 때도 굉장히 흥미있게 봤었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아까 전에 이제 보여주셨던 프롬프트에다가 프리시까지 해가지고 넣었을 때는 이제 정답 말고 프리시까지 같이 이제 미네르바가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물리 문제 같이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나 이런 거를 좀,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프롬프트 같이 그냥 단순한 문제에, 프리식만 적어서 이거를 입력을 해도 이렇게 운동 방정식 같은 그냥 인간의 지식에 들어있는 방정식을 얘가 알아서 찾을 수가 있는 건지 하나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답 중에서 하나를 이제 택할 때 지금 풀이 과정이 다른데도 정답이 같을 수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럴 때는 풀이 과정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실제 나온 그 밸류 값만 가지고 그 정답 값을 찾게 되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운동 방정식을 이 모델이 알고 있어서 직접 맞춘 건지에 대한 좀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일단 이 논문을 읽고 이해한 바로는 모델이 사전 학습한 자료 중에 이런 수학과학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모델이 이미 운동 방정식을 알고 있고 해당 내용을 맞췄다고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저 문제만 보고 실제 아래 내용을 맞춘 것이고요. 그리고 풀이 과정이 다를 수도 있지 않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맞고요. 풀이 과정이 달랐어도 해당 정답은 맞은 것으로 채점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팅 과정 중에 여기 그림처럼 정답이 5인데 5가 5개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서 2개 정도는 모델이 중간에 식을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5를 정답으로 배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은 실제로 틀릴 수 있고 그럼에도 이렇게 하면 더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